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종 잔혹하고 불편한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도덕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윤례를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찾아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읍의 불량배들은 처음 보는 이 레위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결국은 노인에게 찾아와 이 남성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말하죠. 동성인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방 땅인 소돔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부패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은 불량배들의 악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노인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 여성을 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노인의 말을 듣고도 불량배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레위인이 나서는데요, 그렇게 머나먼 땅에까지 와서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자신의 첩을 이 불량들에게 끌어내 넘긴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레위인은 왜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눠 이스라엘 사람에게 두루 보냅니까? 밤새 괴롭힘을 당한 여인은 새벽 미명에 노인의 집 앞에 다시 놓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첩을 희생시키고 밤새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던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첩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기 첩을 보고 그 시신을 나귀에 태워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도인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온 지역 사람들을 이 여인처럼 훼손하겠다는 저주를 내리는 제도인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악에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반응하다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 레위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을 읽으면서도 레위인의 심리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인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았죠. 레위인은 자신이 당한 일을 보며 오히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성질을 냅니다. 심지어 자기 첩의 시신까지 훼손했습니다. 정작 가장 해결해야 할 최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레위인 자신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의 악행과 부도덕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엄호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잠식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악하고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이의 죄에 분노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회개하고 용서할 일들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레위인은 제사 업무를 도와야 하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경건치 못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강간하려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기 대신 자신의 첩을 넘기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찰과 반성이 없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통당한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분개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이처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죄가 훗날에 큰 죄가 됨을 알기에
우리는 작은 것들부터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영광을 더럽히며 그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든다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 또한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 가운데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작은 죄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죄의 씨앗은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힘쓰는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악들을 모두 드러내어놓고 회개하며 뉘우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내가 짓고 있는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게 하소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끊을 수 있는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소서.